아니 원작에서는 TV를 보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돼. 근데 왜 게임에선 TV를 뽑고 나서 보호를 받아? 오! 아 사다코 상대로 나가면 사유나라라고 하네요. 매튜야 이, 지나가게 해줘! 최후의 일기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맵 전체에 투영할 때마다 4분의 3만큼 스택 채운다는 게 미친 OP 능력으로 보이나봐. 지들이 봤을 때는. 근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형! 올라가자! 사다코도 본 김에 테스트를 좀 하자. 내가 생존자 입장에서 사다코를 이제 상대할 때 뭐가 달라지는지. 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어, 야 사다코. 야 사다코 카운터인데 연기 이거? 극작법! 좆됐다. 아니 근데 님들 이거 극작법 진짜 괜찮은 게 12초 내에 킬러가 못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내가 봤을 때 12초 내에 킬러가 못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요건 맞을 법 했고. 그리고 지금 스택 쌓이는 거 보면은 여전히 많이 안 쌓이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영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방금 한 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뀐 사다코는 그 영체화 상태일 때 스턴을 안 당하죠? 그러네. 비질이랑 잘 어울리네. 한방 시간도 줄어들잖아. 한방 시간도 줄어드네. 이 비질이랑 참 좋네. 잘 어울리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뚫렸어. 오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오. 근데 여전히 구조물은 그렇게 막 자비롭진 않고요. 확실히 맵 판자가 많이 빠진 느낌이다. 죽겠는데요? 여기 판자 내가 아까 뺏지 않았나? 어 한번 누웠고요. 스프린트보다 이게 좋으려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 무조건 건강만 해야 되잖아. 그치? 부상 상태에서도 스프린트는 쓸 수 있는데 극작법은 건강한 상태에서만 쓰니까 내가 갈고리에서 빠져나와서 터널링 당하는 상황이면 되게 힘들겠네? 그럼 극작법이랑 그거 같이 쓰면 어때? 탄생의 목적? 탄생의 목적도 생각해보니 탈진법이구나. 아 근데 극작법 은근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맞다, 나 TV 좀 뽑아봐야 돼. 이거 사다코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사다코의 TV를 뽑았을 때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자동으로 스택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안 쌓이는데? 이러면 사다코 너프 같은데요? 안 올라가네. 나는 이게 투영했을 때만 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원작 파괴에다가 너프 같은데? 원작 파괴에 너프까지? 아 맘에 안 드는데? 여기 왜 판자가 없어? 맘에 별로 안 드는디? 테이프 든 상태로 이렇게 한 대 맞아서 스택이 쌓인다고 한들 테이프는 언제든지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고 반납할 때 또 깎아주잖아. 심지어 별로 같아.
그건 이제 제가 또 영상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야, 사다코 패치는 좀 별론데? 네, 지금 테이프 부셔져서 갈고리 이제 굴렸으니까 다른 모든 생존자들에게 이제 스택이 하나씩 쌓인 거죠. 아, 근데 죽음의 선고가 더 빨리 쌓이는 느낌이긴 하다. 죽음의 선고가 더 빨리 쌓이기는 하네. 테이프 반납을 안 하면. 근데 그럼 그냥 테이프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원작이랑 너무 멀어진다. 근데 이전보다는 테이프를 뽑았을 때 리턴을 더 높여주긴 했어요. 이거 뽑고 나서 스택이 영원히 안 오르는 거는, 심지어 반납하면은 스택이 스택이 진짜 숭덩 까인단 말이야. 이럴 거면은,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패치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 그냥 내가 아무데나 넣을 수 있네요. 이것도 그냥 바로 뽑으면? 그 이전에는 그 생존자가 TV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면 지금은 안 뽑을 이유가 없는데? 그쵸? 지금은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통계보고 너프한 건가 진짜로? 일단 3픽은 죽음의 선고가 쌓였어요. 그니까 죽음의 선고가 더 빨리 쌓이는 것 같기는 한데, 뭐랄까, 이러면 로밍력도 좀 안 좋아졌고, 사다코 로밍력도 안 좋아졌잖아. 그럼 죽음의 선고로 변수 창출 원툴이라는 건데, 그러기엔 대인전이 좀 안 좋아서. 일단 지금 인상은 별로긴 해요. 지금 사다코 패치에 대한 인상은 좀 별로야. 어, 원작 고정이 너무 빠졌어. 원작에서는 TV를 보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돼. 근데 왜 게임에선 TV를 뽑고 나서 보호를 받아? 정반대로? 한번 탈출까지 해봐야겠다. 혹시 탈출하면서 대사 있는지. 오! 아, 사다코 상대로 나가면 사유나라 라고 하네요. 사다코 이제 일본캐잖아. 사유나라. 방금 김연아 뭐야 이거. 방금 김연아 뭐야 이거. 은근히 때리니까 스택 금방 찬다고? 다시 반납하면 그만 아니야? 일단 한번 여기서 계속 찾아볼게요. 내가 사다코를 처음 플레이하는 거야 이제. 사다코 쿨이 15초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맞다, 최후의 격 써보기로 했는데. 이게 이론상 텔레포트를 10번 타면은 모두가 그거 되거든요? 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론상 10번 텔레포트를 타면은 전부 다 죽음의 선고가 쌓입니다. 이론상 그냥 한번 바로 타보자. 스택 쌓는 용도 투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무의미하더라도. 하고 계속 테를 타는 거야. 끊임없이 텔레포트를 타는 거지. 어, 이거 왜 TV 안 열리죠? 띵 소리 나면서 원래 열려야 되나? 이거 효과 바뀌었나? 효과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적용이 안 된 건가?
원래 투영 이후에 8초 내에 때리면 TV가 띵 하고 열려야 되는데? 지금 사다코가 이거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아. 사다코 원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맵이 좀 바뀌었어요. 위에 보는 거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 농장 맵은 생존자 입장에서 좀 너프 당했어. TV가 안 열리는 것 같다? 이거 빨간색 효과 뭐야, 그러면? 빨간색 효과가 뭐지? 내가 투영한 TV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거 봐, 나 아까 중앙에 그거 텔레포트 탔는데 지금 중앙 거 안 열렸잖아. 그죠? 중앙 거 안 열렸죠? 안 열렸죠, 지금. 열린 건가? 안 열린 것 같은데? 내가 탈탄 거 여기가 아닌데? 효과를 모르겠네. 이거 영어 원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무의미하지만 텔레포트를 타서. 아, 무의미한 게 아니지, 그러면. 해를 타서. 매튜야. 이, 지나가게 해줘! 또 솥같은 구조물 쳐만들어놨네 이거. 사다코도 못 지나가면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 누가 지나갈 수 있어. 생존자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어어? 그리고 또 갈고리 걸리잖아. 그리고 또 미리 소리 지르네 얘네. 공속 빼고, 공속이나 돼지 둘 중에 하나를 빼고 그거 껴봐야겠다. 최후의 애격. 어? 백미니 저기 TV 껐고. 백민이 지금 스택 다 쌓였거든?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스택이 잘 쌓인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생존자분들 대처가 익숙해지면 또 다를 수 있거든, 이거는? 머신러닝은 조금 투머치 같고 최후의 일격은 확실히 좀 궁금해요 지금. 가자. 아, 사다코 그리고 로밍력이 안 좋아졌어. 사다코 옛날에 그 로밍력이 아니야. 이젠 적극적으로 생존자가 TV를 뽑았을 때 리턴이 너무 좋다보니까 TV를 안 뽑을 이유가 없잖아, 생존자 입장에서. 그래서 로밍력이 안 좋아졌어요. 여기 판자 하나 생겼습니다. 창틀이 사라지고. 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도망을 갔어야죠. 도망가셨어야죠. 쿨이 15초. 이러면 드레지한테 로밍력 밀리겠는데요? 그냥 노말 드레지한테도?
와, 데드하드? 짱공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사다코가 너프 같긴 해요. 옛날처럼 투영을 자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생존자가 훨씬 더 자주 뽑지. 그리고 뽑았을 때 생존자가 리턴이 너무 좋지. 에드온도 좀 개편이 됐는데 에드온도 뭐 어떤 식으로 된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올킬을 했는데 뭐 이게 완전 진짜 공방이 아니라 시참이니까 배바대 안 하셨던 분들인 거 감안하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 어 찍었는데 맞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생존자가 계속 적극적으로 뽑았을 때 로밍도 안 되지, 대인전도 안 되지, 이도저도 안 되는 킬러 같거든? 만약에 킬러가, 그러니까 생존자가 계속 뽑으면, 생존자가 안 뽑으면은 로밍력 그냥 조금 약화되고 죽음의 선고 조금 더 좋아지고 이 정도인데 이건 너프 아닌가. 그리고 이 PP 비디오 테이프도 이제 보니까 효과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 봐봐. 이것도 지금 번역이 안 됐잖아. 이게 7.5%라고 그랬거든? 해그 한번 해볼게요. 해그 4.5%라고 되어 있는데 7.5%로 바꿔야 됩니다. 축축한 신발 벽그. 아, 여기다가 이제 이속봉 놓을 수 있는 거. 먹이 동라. 거미에다가. 자, 이거 최후의가 쓰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해그. 완전 뚜벅이지만 한번 해보자. 어, 야, 빠르긴 빠르다, 확실히. 이게 4.73인가? 4.6 킬러들이랑 이제 내가 보통 핵을 안 하다 보니까 시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왜 좋은 거 같지? 얘네가 번역은 쓰레기같이 해도 그래도 해놨겠죠. 영어로는 제대로 해놨겠지. 아, 언어 바꾸면 껐다 켜야 돼? 껐다 켜면 되지 뭐. 제대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핵의 이동 속도가 4.73인 건지. 어, 거미. 거미까지 쓰면 진짜 속도 미칠 것 같긴 하다. 빠르긴 빠르다, 확실히. 확실히 빨라요잉. 거미 1스택만 빨았는데도. 그냥 부숴야겠다. 연병하지 말고. 짱 빠름. 근데 이게 거미 때문에 빠른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거미 때문에 빠른 건지. 원래 이게 딱 속도가 사라졌어. 찾았어. 신발이 7.5%. 써있었던 건 7.5%.
그럼 이동 속도가 4.73. 나 거미 3스택 다 빨았습니다. 게다가 최후 일격도 있거든요? 와, 야, 최후의 일격 조금만 더 일찍 찔렀으면 됐겠다, 이거. 내가 이걸 안 써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긴지 체감이 잘 안 되네. 이거 안 써봤거든. 거미 다시 쌓고. 짝집 입구에서 질러서 창틀까지 잡는다고? 아, 그 정도예요? 종프린트 생각해야겠는데 그러면? 이건 최후의 일격을 좀 아껴주자. 런지 안 지르면 최후의 일격 안 써지거든요? 와, 야, 속도가 미치긴 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최후의 일격 뽕. 최후 일격 이제, 그러니까 원래 리필 됐는데 발전기 돌아갈 때마다 2스택씩. 원래는 1스택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종구도 좀 잘 쓰겠네. 종구도 굉장히 잘 쓰겠어. 기존 그 런지 거리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전기가 돌아갈 때마다 두 개씩 쌓이기 때문에 훨씬 좀 수월하다. 사용을 하는 게. 한번 막 질러 볼까? 최후의 일격! 너무 말도 안 되게 질렀고요. 최후의 일격! 아, 이건 요거로 피하시려다가 최후의 일격이 안 됐고요. 대체 얼마나 긴 거야, 이 최후의 일격. 진짜 무능력 8킬러 막 이런 거 하는 거 같아 지금. 최후의 일격! 호로로로 착! 다시 한 번. 최후의 일격! 까비. 개 웃기다 근데 님들. 야, 최후의 일격 재밌다 이거. 난 쓸래. 난 계속 쓸래 이거. 되게 재밌어. 두 개라서 딱 적당하게 차는 것 같아. 짝집에서 한번 보여달라고요? 아, 스택을 다 써버렸어. 거미 누가 상자를 열었는데? 최후의 일격! 최후의 일격 호로롱? 호로롱 촥! 거의 채찍 때리기. 최후의 일격! 뭐야, 생각보다 작은데? 닿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근데 님들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제가 해결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별론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이동 속도가 높다고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봐.
어? 뭐야? 아씨 자체 지렁이 되기 자살 살자 살자 아니 최후의 일격이 구리다는 게 아니라 해그 해그 최후의 일격은 내가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후의 일격 한번 짝집에서 써볼게 자 최후의 일격 이 정도 닿네 여기에서 창틀까지 최후의 일격 요런 느낌 자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하고 일단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재접속을 해서 사다코랑 해그 에드온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야, 다 달라졌네. 이것도 달라졌네. 이것도 달라졌는데, 이제? 이제, 투영을 했을 때, 그, 테이프를 안 들고 있는 생존자에게 0.5스택을 더 부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투영한 거에 15초 감소. 15초. 아깐 7초라고 되어 있었잖아. 엄청 다르죠, 지금? 얘네 둘은 똑같고요. 어? 아니네? 아까 그거, 이게 7초였네? 근데 이거 0.5초 아니었던, 0.5스택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최소 4스택 이상이 쌓인 생존자는 이제 실명에 빠진다. 유의체 낚시 그물 이렇게 리뉴얼 됐고요. 유의체 낚시 그물은 원래는 그 테이프를 들고 있을 때 자동으로 차오르는 게 12% 더 빠르게 차올랐는데 이제 그 자동으로 차오르는 기능이 삭제가 됐잖아. 원작 파괴해버렸잖아. 오히려 보호를 해주잖아. 그래서 이 유의체 낚시 그물을 리메이크할 수밖에 없었죠. 사다코와 리워크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똑같고요. 변화 없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이거도 똑같고요. 초드원은 다 똑같아요. 요거도 똑같습니다. 그대로고요. VCR. 그다음에 이게 전화기였죠. 뭐야? 이거는 왜 어째서 한국어 번역이 이건 근육선상 그대로인데? 한국어 번역이 오히려 뭐냐? 생존자를 타격했을 때 50% 더 채워진다 막 이랬잖아요. 뭐지? 원문으로 보니까 그냥 근육선상 그대로인데? 더 스택을 빨리 채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효과 똑같고 이것도 효과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아 빨간색 비디오 테이프 효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니야 영어에 패치 안 한 게 아니라 한국어 번역이냐 레전드로 이상하게 지 좆대로 한 거야 영어가 맞고요 빨간색 테이프가 원래는 효과가 투영 후에 8초 이내 생존자 때리면은 마지막에 내가 투영을 직접 했었던 TV 두 개가 열리잖아요 띵 소리 나면서 내가 아까 플레이할 때 안 그랬다 그랬잖아 이게 효과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생존자는 반드시 특정 TV에다가 반납을 하게 그 만든다 이게 패치가 되고 나서는 TV가 아무리 얼마나 가까워도 바로 그냥 그 내가 TV를 테이프를 뽑으면 옆에 있는 TV에다가 넣으면은 바로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빨돈 테이프를 쓰면은 이제는 정확히 정해진 TV에만 반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에 흰색 오라를 보여주는 거지 맞네 7.5 맞아 7.5 맞아요 해그 이동속도 4.73 맞습니다 여러분 해그 이속이 4.73이에요 실제로 지금 확인했고요 이거에서 확인했고요 아 일단 첫 번째 사다코 좆된 거 같아 사다코 좆된 거 같고 해그 4.73 맞음 근데 막 생각만큼 엄청 세다까지는 모르겠어 엄청 세다까진 모르겠어 근데 이건 숙련도 이슈일 수 있어요 아마도 숙련도 이슈 그리고 세 번째 니콜라스 케이지 되게 DLC가 재밌게 나왔다 재밌게 나왔어 그러니까 생존자 DLC는 노잼이고 성능만 좋다는 편견을 드디어 깨부쉈다 요런 점 긍정적임 저는 고평가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였다 근데 이제 극작법은 예능 퍽을 가장한 사기 퍽일 가능성도 있음. 예능 퍽을 가장한, 그러니까 약간 가면 쓰고, 왜 극작법 그 아이콘이 가면 쓴 것 이렇게 보이잖아. 아, 이 나는, 난 예능 퍽이지. 딱 가면 썼는데, 실제로 그 안쪽을 보면은 사기 퍽인 거지. 그쵸. 가면 쓴 사기 퍽. 바뀐 맵들도 적절하게 패치된 것 같아요. 확실히 킬러 가기에 조금 괜찮아졌다. 근데 도축장보다는 갈축이 조금 더 너프폭이 큰 느낌 요런 느낌 일단 요약을 하자면 사실 나머지는 길게 얘기할 게 없고요
극작법이랑 사다코 정도만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일단 사다코 얘기. 자, 우리가 지금 변한 사다코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려면 지금 사다코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사다코 특징. 일단 미친 로밍력. 그리고 미친 로밍력의 이유는 아무도 TV를 안 뽑아. 근데 안 뽑는 이유가 도대체가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안 뽑는 거임. 그러다 보니 미친 로밍력이 형성이 되죠. 미친 로밍력, 그리고 쓰레기 같은 대인전. 쓰레기 같은 대인전. 에드온, 그러니까 빨드온, 보드온 조합으로, 혹은 링그림 조합으로, 생존자, 빠른 저주 스택 쌓기 가능. 이게 지금 사다코의 특징이거든? 근데, 바뀐 사다코 특징. 로밍력 많이 구려짐. 쿨 없었다가, 그러니까 쿨이 0이었다가, 15초가 됐죠? 이것만 해도 많이 큰데, 여기에 더해서 생존자가 TV를 안 뽑을 이유가 없음, 이제. 반대야. 뽑을 이유가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바뀐 사다코는 TV를 안 뽑을 이유가 없어. 무조건 뽑아야 돼, 생존자가. 왜냐면은 기존에 TV 뽑았을 때, 그러니까 테이프 뽑았을 때, 자동으로 쌓이는 거, 플러스 생존자한테 투영했을 때, 한 개씩 쌓이는 거. 전부 다 테이프를 보유 시 이게 소용이 없어짐. 그러니까 보호받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뽑을 이유가 없어. 아, 여기다 하나 더 있다. 예전보다 TV 뽑았을 때 사다코가 더 느리게 TV 회복, 회복시킴. TV 회복이 더 느림. 그러니까 기존에 테이프 뽑았을 때 자동으로 쌓이는 거, 생존자한테 투영해서 한 개씩 쌓이는 거에서 보호를 받고, 예전보다 TV를 뽑았을 때 TV 회복이 느려서 로밍력도 약화시키고. 안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 이거야. 심지어 이것도 있네. 예전에는 정해진 TV에 반납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 TV에 집어넣어도 됨. 아무 TV에 반납해도 돼. 그 어떤 TV에도 상관없어. 어떤 TV에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생존자가 리스크를 짊어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인데, 이 모든 리턴을 다 가지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생존자 리스크는 평타 맞을 때마다 스택이 한개 쌓임. 그리고 갈고리에 걸리면 모든 생존자, 나 빼고 다른 생존자들 스택이 한개 쌓임.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없는 수준이야, 없는 수준. 없는 수준이야. 건강한 애가 TV를 뽑고 아무것도 안 해도 평타 두대 맞고 뒤질 때까지 스택이 오직 단두 개밖에 안 쌓여. 두 개밖에 안 써요, 두 개밖에. 그렇다고 예전처럼 미친 투영을 해서, 미치도록 이제 투영을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TV 쪽으로, 빨드온, 보드온 조합, 그 테이프 컨트롤러랑 TP 비디오 테이프, 그 조합해서, 한명 빠르게 선고가 가능하냐?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그냥 맵 전반에, 다, 4분의 3만큼? 뿌려. 이게 어떻게 봐야 이게 버프야? 이걸 어떻게 봐야 버프라고 할수 있지? 님들? 난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혹시 사다코 보고 버프라고 하는 분들 있으면, 뭐 어떤 점에서 버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지금 되게 웃긴 게, 사다코 빨돈 있잖아. 지금 핏빛 비디오 테이프.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 사다코 빨돈.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 효과가? 효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생존자는 이제 반드시 정해진 TV에만 반납 가능. 근데 오라는 보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아 보이나요, 이게? 여러분, 이거 원래 기본 능력이에요. 사다코. 원래 있던 거예요. 패시브를 없애고 패시브를 빨드온으로 옮긴 거야. 원래 빨드온은 삭제하고. 너무 심각한 상황 같은데, 사다코? 원래 패시브를 빨드온으로 옮겼어. 지금 핵심 비디오 테이프가 쓰레기 애드온이 돼요, 쓰레기 애드온. 반납 못하게 막는 플레이가 나오게 하려고. 반납을 못해도 의미가 없는데? 반납 안 해도 상관없는데? 평타 두대 맞고 누울 건데, 그럼 스택 두 갠데? 그렇다고 지풀한다? 너무 비효율인데? 그렇다고 지풀을 해? 너무 비효율적이지. 왜냐면은 일단 확정적으로 걔가 TV를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애를 지풀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놀랍게도 지풀도 구려 보이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지풀밖에는 없어 보이긴 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지금 쿨도 0초에서 15초 됐지. 패시브 빨도운으로 옮겨가고 빨도운 기존 거 삭제됐지. 그래서 이제 컨뎀 쌓기, 그러니까 저주 쌓기 안 되지? 생존자 편의성 올라갔지? TB 훨씬 자주 꺼지지? 대인전 능력 얻은 거라곤? 약간 유사 종구 플러스? 이제 유령 상태 뚝배기 안 당한.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상 이거를 얻고 나머지 다 잃었는데? 로밍력 잃었어. 비디오 뽑을 때 스택 안 쌓여요, 호접님. 이제 비디오 뽑아도 스택이 안 쌓여요. 자동으로도 안 쌓이고요. 한개 원래 자동 쌓이, 그러니까 한개 원래 무조건 쌓이던 것도 안 쌓여요. 자동으로도 안 쌓이고. 그러니까 대바다 개발진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네, 아까 제가 해봤어요, 직접.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맵 전체에 투영할 때마다 4분의 3만큼 스택 채운다는 게 미친 OP 능력으로 보이나 봐. 지들이 봤을 때는. 근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형! 올라가자!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생존자가 테이프를 뽑았을 때 완전한 사주 보호, 완전한 사주팔자 보호를 받는데 이걸 누가 TB를 안 뽑고 꾸역꾸역 그냥 발전기만 잡다가 스택을 다 쌓여줘요. 도대체. 그냥 TB 하나만 뽑아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는데. 부적처럼. 부적이 딱 맞네, 부적이. 아니,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뭐냐면, 원작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거야. 원작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거야. 제2의 몽구가 된 거죠, 제2의 몽구. 이게 어떤 점에서?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은 저주에 걸려서 7일 뒤에 죽는다. 따라서 원래는 테이프를 뽑으면 자동으로 스택이 차올라서 7스택이 되면 두둥두둥 발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테이프가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축복을 걸어줘. 축복을 걸어, 축복을. 저주받은 테이프가 어쩌다가 부적이 됐어요. 내 운세를 지켜주는. 야, 말이 안 돼. 원작 파괴 플러스 성능 파괴. 최악의 리메이크. 진짜로.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 직접 체험해보니까 알겠어. 직접 체험해보니까. 사다쿠의 비디오 테이프! 보면 볼수록 축복에 걸려 힘이 솟아납니다. 다른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허망해. 물론, 생각보다 지금 사다쿠 지표가 좋아서 진짜 너프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얘네가 멘트를 약간 피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처럼, 우리는 좀더 원력을 무시무시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지랄 했거든? 무시무시하긴 해.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사다코는 아무리 봐도, 여기로 보고, 저기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벗고 봐도, 이건 너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극작법? 니콜라스 케이지 첫 번째 법. 이거, 처음 봤을 땐, 그냥 지저분하고, 뭔가, 해골상인스러워서, 같은 말이죠? 씹골상인스러워가지고, 그냥 뭐 예능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4분의 1 확률로 꽝. 심지어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가 아님. 그리고 4분의 2 확률로 당첨. 개좋은 리턴. 리턴 짱 좋음. 희귀 아이템 플러스 애드온 혹은 이속 증가 추가로 2초. 이런 거잖아. 그리고 4분의 1 확률로 그냥 본전. 소리만 지름. 이제 보니 이거 사기법 같다. 이제 보니 사기법 같아. 이제 보니 탈진 40초 공포 조장이 아니라면 건강한 상태에서 발전기 돌리면서 40초마다 4분의 1 확률로 비싼 아이템 파밍을 그냥 공짜로 할수 있어. 그리고 추격 당할 때에는 2초 동안 25% 상승해서 추격 살짝 벗어나고 완전 스프린트만큼 빠른 건 아니지만은 추격 살짝 벗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4분의 1 확률로 4초 지속으로 이어갈 수 있고, 4초 지속으로 이어갈 수 있고, 오직 건강할 때만 사용 가능. 이게 불편한 거지. 근데 이게 엄청 불편하긴 해, 사실. 엄청 불편하긴 해. 엄청 불편한데, 적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퍽인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상상해봐, 여러분. 약탈자의 본능, 비장애패, 뭐, 그 뭐죠? 이런 판별. 이런 아이템, 상자깡 하는 퍽, 다 바보 만드는 거야. 40초마다 진짜 거의 리스크 없이 4분의 1 확률로 비싼 아이템 플러스 애드온까지 파밍해볼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없어. 어차피 상자깡 님들 추격당할 때 안 하잖아요. 어차피 상자깡 추격당할 때 안 하잖아. 안전할 때 하잖아. 안전할 때 킬러가 내 위치 모를 때. 그러면 시간도 아끼고 진짜 리스크가 뭐 발각시 리스크가 탈진 상태가 된다 정도밖에는 없는 퍽. 안 쓸 이유가 없죠. 발전기 속도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제한 횟수도 없고, 심지어 추격전 도중에 건강한 상태에서 킬러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가능. 2분의 1 확률로는 킬러가 개손해네. 아 씨발, 2초 동안 이속 증가해서 추격 벗어나고 구조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역겨운데 비싼 아이템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템 생기면, 자 봐봐, 아이템 생기면 아씨, 아니 2초 동안 나 이속 증가해가지고 추격 벗어나서 구조물로 안전하게 차 들어가는 것도 역겨운데 손에 이제 비싼 아이템까지 생겼네? 이게 이제 2분의 1 확률. 하나 더, 아이템이 안 생기고 비명만 지르면, 아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쓰는 절반짜리 스프린트네. 하, 이제 이 정도. 비명만 지르면. 그리고 이속봉 추가로 보면 개또라이 사기퍽 아님? 족같네. 게임 삭제함.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 얘 한 방이네?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하는데 이미 멀어져 있음. 이미 한 쫓아가는데 한 5초 정도 소모됨. 판자까지 이제 가서 판자 딱 부수면은 12초 끝남. 판자 부수면 12초 끝남. 이렇게 되는 폭인데? 이거는 안 좋다고 볼 이유가 없지 않나? 딱 하나. 건강할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메타에서 좀 큰 단점이긴 해. 그래서 이 퍽이 탄목처럼 사기 퍽이냐 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고, 왜냐면은 건강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치료가 용이하지 못한 요즘 메타에서는 조금 힘들지도. 일단 한번 본섭 넘어오면 써보긴 할 것 같아. 나는 계속 한번 써보긴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탄생의 목적을 빼면서라도 써보고 싶긴 해요. 물론 탄생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기도 하지만, 옛날 대하처럼 구조물 뺑뺑 한 바퀴 더 도는 용으로 쓰면 12초 무조건 버틸 수 있음.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퍽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조건 때문에 이 그 확률이라는 점 플러스 건강이라는 점 대놓고라고는 못하겠는데, 성능 자체는 미친 거긴 해. 나머지 퍽 두 개는 일단 중간에 있는 그 연기 파트너? 이건 그냥 노답이고요. 그냥 쓰레기고, 그냥 킬러에게 날 좀 봐줘. 날 좀 봐줘 하는 용도. 마지막에 있는 그 누구죠? 플로트위스트. 이게 이제 우리나라 뜻으로 반전이란 뜻인데, 플로트위스트. 플로트위스트는 예능 세팅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도? 예능 세팅으로? 아예 지렁이. 혹은 이제 뭐 우리 팀 손절하는 스텔스 세팅이라거나 아니면 판치 세팅 뭐 이런 거랑 조합. 근데 막 연기 파트너는 아예 가치가 없고, 극작가? 얘는 단독을 써도 될 것 같아. 오늘 느낀 건 이거예요.